마약사범 A씨는 지난해 재판을 받다 47살 박모씨 부부를 만났습니다. 검찰 고위직인 친척을 통해 벌금형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전과 5범이던 A씨, 급한 마음에 청탁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A씨의 기대와 달리 징역형이 선고됐고 박씨 부부는 잠적했습니다. 마약사범 B씨도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당했습니다. 검찰 수사관을 통해 형량을 낮춰주겠다는 김모 씨의 말에 속았습니다. 구치소 영치금부터 고가의 시계까지 3,400만 원 상당을 빼앗겼습니다. 마약 사범을 상대로 돈을 뜯어낸 브로커들 역시 마약 전과자였습니다. 누구보다 잘 아는 마약 사범들의 심리를 사기에 이용한 겁니다. 마약 사범들은 직접적 피해자가 없는 범죄이다 보니 그 청탁과 뒷돈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을 보입니다. 이처럼 마약 사범을 상대로 한 사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구치소에 브로커주의 경고문까지 부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